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 탄력 일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뭐 2,500선을 좀 회복을 했고 사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장에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550선을 좀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또 키맞추기 전략으로서 코스닥이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85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가 상승을 하면 또 반대 섹터는 좀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랜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같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확실히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오전장에 비해서는 선물 매도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입니다. 미결제량이 지금 9,000개 가까이 좀 되면서 선물의 매수폭이 좀 줄였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많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목자를 좀 염두에 두는 수급들이 외국인 수급에서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주후반 가서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뭐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의 금통위가 있는데요. 금통위 같은 경우는 뭐 금리 동결을 좀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성장률 자체를 좀 하향 조정한다라는 소식들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후반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주 초반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후반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을 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만 해나가시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뭐 이번 주도 좀 무난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승하는 시장의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